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효낭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 11월 넷째 주 중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가 행전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심사 결과 중구는 모든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행정상 오류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과 조직 내 청렴 윤리활동 강화 부분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대전시 자치구 중 최고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미취업자면서 중구민입니다. 모집 인원은 종일제 35명, 시간제 13명, 복지일자리 38명입니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구청 사회복지과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유천일동 행정복지센터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제례인 유천동 산신제 공개 행사를 29일 오후 6시에 개최합니다. 1997년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유천동 산신제는 내년의 풍년과 주민의 안녕을 산신령에게 기원하는 제례로 매년 동짓달 초사흘에 유천동 산제당에서 열립니다. 대흥동 행정복지센터는 독거노인 50명의 개개인 체형에 맞춘 겨울 잠옷을 직접 만들어 전달했습니다. 용두동 행정복지센터는 대전 충남 치과위생사회와 자원봉사단체 열린대전으로부터 기탁받은 연탄 2200장을 저소득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청년다방 대전은행점이 복음 행복한 홈스쿨 지역 아동센터 아동 25명을 초대해 떡볶이와 돈가스, 튀김 등 다양한 간식을 후원했습니다.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11월 넷째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